누가 웬수야? 아, 부장님 죄송해요. 전화 받느라. 아유 진짜 웬수야 웬수. 어, 음식 다 없어지게 생겼어. 우리 이거 먹게 생겼다고. 그래도 맛있겠다. 수영 씨, 가방은 어떻게 됐어요? 끈이 다시 달렸나? 아니, 그 아예 못 쓰게 된 거면 내가 새로 사줘야 될 것 같아서. 일종의 원인 제공자니까 내가. 아니요, 괜찮습니다, 부장님. 사람이 말을 하는데, 씨. 잠깐! 수영 씨, 미안해요, 내가. 그날 일은 좀 무례했던 것 같아. 아니, 하도 여자들이 나쁜 남자, 나쁜 남자 거리길래 내가 좀 더 거칠게 다뤄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. 뭐 이렇게 또 발끈할 줄 몰랐지. 수영 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, 그쵸? 분위기가 왜 이러지? 아, 이렇게 애인이 있을 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, 그쵸 수영 씨? 어떡하지? 또 잘못했네. 다음부터 이렇게 애인님이 옆에 계실 땐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. 뭐 우리들이 얘기를 하든지. 오케이? 새끼가 진짜.